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세 예술가 히에로니무스 보쉬에 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서구 중세는 종교가 제도화된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교성과 종교제도는 구분되어서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종교성이라는 것은 인간 모두에게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영적인 특성이 되겠죠. 그런데 종교 제도는 인간이 외적으로 만든 하나의 종교적인 제도를 말합니다. 중세는 봉건 제도라는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었죠. 그야말로 하이라키, 교황이 제일 위에 있고 왕, 영주, 수도사, 기사, 농노 이런 식의 계급적인 수직적인 그러한 사회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 예술을 이해할 수 있는 배경으로는 중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 그것에 대한 표현을 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의 표현이 추상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상징주의나 알레고리 형태로 표현이 됐습니다. 상징이라는 건 뭐냐면 숫자라든가 비례라든가 빛 이런 거죠. 알레고리는 어떤 우화 형태로, 이야기 형태로 많이 진행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에서의 신의 표현은 로마네스크, 초기에는 로마네스크 양식, 10세기 후반에서 일어나서 12세기 나중에 고딕 양식으로 발전한 그 유럽 건축을 로마네스크 양식이라고 보고, 12세기부터 16세기까지 이루어진 양식은 고딕 양식이라고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로마네스크 양식이라는 것은 초기에는 신을 이해할 때 플라톤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인간을 영혼과 육체에서 분리해서 영적인 것만 신적인 것으로 본 거죠. 플라톤의 그 세상을 해석할 때 이원론적으로 이해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에서 한번 경험했죠. 그런데 플라톤은 이원론적으로 봤기 때문에 신적인 것은 어떤 그 영적인 것, 신적인 것, 그것은 정신에만 있고 영혼에만 있고 인간 육체는 없다고 본 거죠. 그래서 육체를 좀 저급한 것으로 죄악시하게 된 것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권위와 죄에 대해서 강조한 표현 양식이라고 볼수 있고, 그래서 폐쇄적이고 외부 세계로부터 단절된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시의 신의 표현인 성당들, 그런 건물들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죠. 피사 성당, 1064년부터 1118년에 걸쳐서 지어졌다고 볼수 있는 부스케투스의 설계에 의해서 13세기에 파사드가 완성돼서 준공되었습니다. 그럼 프랑스 암굴랭 대성당을 지금 보시고 계세요. 이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이루어지고 보시다시피 창이 없습니다. 장식적인 것은 있지만 창이 없고 외부 세계로부터 단절된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물의 형태도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트리어 대성당. 요거는 트리어 대성당은 요것도 로마네스크 양식인데 창이 없고 창이 굉장히 없고 건물 내부로 들어가면 그래서 어둡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내가 죄를 지은 게 없나라는 그런 분위기를 느낄 정도로 컴컴하고 내부 형태가 그런 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건 피사 성당, 그 로마네스크 양식이죠. 1064년에서 1118년 사이에 지어진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창이 많지 않고 외부로부터 많이 단절된 형태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후기로 오면서 고딕 양식이 되는데, 이때는
신을 해석하면서 스콜라 철학의 영향으로 아리스토텔레스적으로 신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에 대한 오히려 스콜라 철학은 신에 대한 영광을 찬양하는 양식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죄를 강조하기보다는 신에 대한 영광을 찬양하는 양식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건축이 굉장히 그 화려하고 그 다음에 밝고 그렇게 지어집니다. 결국 철학적으로는 인간 개인에 대한 눈을 뜨게 됩니다. 신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찬양하게 되죠. 대표적으로 노트르담 대성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1160년에서 1345년까지 지어진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노트르담 대성당입니다. 보다시피 아주 창이 많고 건축 자체를 높이 높이 세워 나가기 위해서 아치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그래서 아치 형태로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그 원리가 됩니다. 그리고 창도 아주 크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건 정면에서 보시는 건데 여기도 그래서 고딕 양식의 스테인드 글라스가 나옵니다. 그 창을 많이 크게 뚫고 그 다음에 건물을 높이 높이 늑골이나 아치 형태를 많이 사용해서 높이 높이 짓기 때문에 환한 그러한 성당을 만들기 위해서 스테인드 글라스 신의 영광 그런 것들을 교회 내에 들어가면 특히 밝은 느낌을 얻게 됩니다. 이건 또 다른 쪽에서 보는 밑에서 보는 노트르담 대성당 그리고 조각도 비례가 굉장히 길어집니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내부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신의 영광이라든가 또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그런 분위기로 나가게 됩니다. 똑같은 중세라도 로마네스크 시대와 양식과 그 고딕 양식은 신을 전혀 다른 형태로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봤을 때 중세 그 신에 대한 해석이 아주 분명하게 다르게 드러납니다. 요거는 이태리에 있는 밀라노 대성당 14세기부터 두오모 14세기 23세기까지 20세기까지 계속 개축되고 보수되고 그렇죠. 이탈리아 최대 성당, 대큰 성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시 요약하면 중세 철학의 보편 논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세 철학의 논쟁은 신의 존재 증명에 대한 것이었죠. 주로 초기는 플라톤식의 해석이었고 후반기로 가면서 아리스토텔레스적으로 해석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플라톤적 해석은 신은 보편자 속에 있다. 이 말은 뭐냐면 공통 분모, 보편자라는 건 일반자라는 뜻이죠. 공통 분모 속에 있기 때문에 개인이라는 것은 논외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후반기로 가면서 아리스토텔레스적인 해석이 등장하면서 신은 개별자 속에 있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 유명한 윌리엄 오캄이라는 철학자가 주장한 유명론은 보편은 이름에 지나지 않고 실재하는 것은 개체뿐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개인에 대한 강조죠. 개인에 대한 인식이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이 말은 당시에는 거의 화형을 해야 될 정도로 위험한 말이었고 개인에 대한 인식은 곧 르네상스를 낳게 되는 토대가 되기도 하고 근대 영국의 경험주의로 이어지는 모태가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개인에 대한 인식 이것이 강해지면서 그 중세 철학이 이제 후반기로 접어들게 되죠. 이러한 배경에서 15세기 거의 중세 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히에로니무스 보슈라는 화가의 그 예술 세계, 천재적인 예술 세계를 잠깐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분은 1450년경에서 1516년경에 살았던 네덜란드 화가죠. 지금 보시는 것은 자화상이고요.
초기 작품으로 십자가의 그리스도라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1470에서 1485년경에 만들어졌고요. 초기 작품이지만 벌써 그의 천재성을 볼 수 있는 것이 주변 인물들의 그 아주 다양하고 개성이 강한 그러한 표정,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제목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리스도 1515년경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초현실적인 표현으로서 오늘날에도 많이 회자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대단한 작품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데, 이 작품에서 보면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시죠. 그리고 그 왼쪽에 성녀 베로니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 예수님이 힘들어하니까 이제 도와줬던, 당시에 도와줬던 농부 시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윗부분에 있는 사람이 지금 그 데스마이, 그 예수님하고 같이 매달렸던 데스마이, 그 사람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람은 게스타이, 내가 그리스도니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한 대조적인 그 같이 걸려있었던 죄인을 같이 그렸는데, 표정들이 굉장히 그 희화화되고, 그런데 보시면 예수님하고 성녀 베로니카,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땀을 닦아줬던 그 천이 밑에 이렇게 보이죠. 그 땀을 닦아줬던 성녀 베로니카하고, 그리고 시몬은 세 사람은 눈을 감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가가 이들 세 명의 내면의 눈을 뜨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주 천재적인 표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작품은 바보 치료라는 제목인데, 돌을 깨는 사람이라고도 하고, 약 1494년경으로 추정되고요. 이 작품은 남성의 뇌에서 이른바 광기의 돌을 추출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당시 실제로 있었던 청공술은 환자의 두구골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15세기의 한 의료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환자는 당시에 농노겠죠. 농노인 반면에 의사는 그 어리석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보쉬는 그 깔때기를 씌우고 있어요, 의사에게. 그리고 어리석은 깔때기 모양의 모자를 쓰게 하고, 수도사가 이제 관여하고 있고 수술에. 그리고 오른쪽에 수녀님은 턱을 개고 방관하고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희화화된 표현이고, 중세의 어떤 계급적인 삶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작품, 일곱 가지 대제와 네 가지 종말이라는 작품이고, 이 보슈의 중기 작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1485년에서 1500년경에 만들어졌고요. 마드리드 프라도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인간이 일상 속에서 범하는 일곱 가지 대죄를 사소한 장면 속에서 생생하게 담고 있고요. 원형 중간에, 그림의 원형 중간에 위치한 예수의 그림은 신의 눈 속에 있습니다. 눈알을 표시한 거죠. 눈 속에 의미하고 자신의 성은을 작품의 관람자들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예수의 이미지, 그러니까 동공을 상징해서 이미지를 두르고 있는 금색 글자는 라틴어로 조심하라, 조심하라, 하느님이 지켜보신다 라는 뜻으로 밑에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세히 보면 주부가 식탁에 가져온 음식을 오른쪽에 가져온 많은 음식을 먹어 치우는 폭식하는 장면이 나오고, 아이에게도 주지 않는 그런 폭식의 장면이 나오고, 왼쪽은 신앙의 나태함, 그러니까 졸고 앉아 있죠. 그것이 왼쪽에 묵주를 들고 오는 여성을 통해서 거기서 이제 신앙의 나태함이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지금 오만을 상징하는데, 그 악마가 지금 거울을 비춰주는 장면을 오른쪽에 자세히 잠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마가 거울을 비춰주는 것도 눈치를 채지 못하고 허영에 찬 새로 산 모자를 보며 감탄하는 여성, 그 오만을 나타내고 있고,
오른쪽은 사치의 죄를 표현하고 있는데 그 부자들이 그 앞에서 쾌락을 즐기고 있는데 그 뒤에 있는 그 천막 같은 그런 것들은 이제 보통 어떤 매춘부들이 있는 그러한 것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노, 분노, 술집 앞에서 두 남자가 서로 싸우고 있는 분노를 상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그림에서 왼쪽에 탐욕, 탐욕은 이 법관들, 당시의 재판관들, 지금처럼 똑같이 그 당시에도 재판관들이 뇌물을 받고 뇌물을 주는 사람한테는 얼굴을 돌리고 있고 돈을 주지 않는 사람한테는 외면하고 있는 그런 재판관의 모습을 통해서 탐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은 천막 안에 있는 여성들이 이제 소위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장면. 그래서 그런데 질투를 나타내는 건데요. 그 당시에 그런 한 개의 뼈다귀는 두 마리의 개가 나눌 수 없다라는 속담을 비유하는 그런 속담이 있는데 그 두 뼈다귀가 나오고 두 마리의 개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 속담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한 남자가 그 여자를 질투하는 모습 그런 것을 통해서 질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작품은 죄인의 죽음, 천사와 악마가 영혼을 저울질한다. 자, 그림에서 보시면 그 악마가 보이고 죽은 남자 뒤에 악마와 천사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옥과 일곱 가지 대제의 형벌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각각 그 작은 하얀 글씨로 죄명이 다 쓰여 있으면서 아까 언급했던 일곱 가지 대제의 형벌들을 지옥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런 모습들을 잘 그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영광과 천국의 모습 그린 거고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 장면이 나옵니다. 밑에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고 위에는 천사들과 이제 천상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 작품은 아주 유명한 지상의 기쁨의 정원, 세속적인 쾌락의 동산이라고도 하고요. 1495년부터 1505년쯤 마드리드 프라도 미술관에 소장돼 있습니다. 세 폭으로 구성돼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양쪽으로 접히는 겁니다. 접혔다가 열리는 그런 건데 인간의 쾌락이라는 주제로 구성돼 있어요. 대표작이면서 인간의 세속적인 탐욕이 그의 상상의 기초에서 그려져 있습니다. 왼쪽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천국을 상징하고 중간은 인간의 세계, 그 다음에 오른쪽은 지옥을 상징합니다. 왼쪽 그리고 이게 접혔을 때는 문이 이런 모양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 번째 날, 세 번째 날로 기록되고 표현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첫 번째 아까 그림에서 첫 번째 그림에서는 왼쪽에 있는 그림이었죠. 천국을 상징하는데 잘 보시면 하나님이 이브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담은 발을 하나님 끝에다 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다 보여주고 있고 이브의 손을 잡고 아담에게 데려다주는 장면이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 끝에 위에를 이렇게 보시면 이 벌레들 같은 경우에는 다 악마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천국에도 이미 악마가 내재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악마가 내재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악마 위에 오른쪽 위에 악마들 이런 모습이 나중에 살바도르 달리의 그림에도 아주 나타나요. 살바도르 달리는 특히 보슈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보슈를 굉장히 존경하고 질투까지 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의 제일 밑에 연못이 지금 보일 것입니다. 연못에 보면
아, 여기 악마가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천국에서 악마가 내재해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동물들이 들락날락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줄 수 있고, 다음 그림에 제가 더 자세하게 여기 악마가 책을 읽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그림 중앙에 보면은 그 부엉이가 있습니다. 부엉이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내재한 악마라고 볼 수 있죠. 이제 좀 더 크게 보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 가운데 그림을 확대해서 보여드린 건데요. 여기 보시면 사람들의 어떤 쾌락적인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왼쪽에 유리알 속에 들어있는 남녀가 등장합니다. 이거는 그 사랑이라는 게 깨지기 쉽다라는 그런, 그래서 약간 그 유리관인데 이렇게 균열된 모습, 이런 거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쾌락의 정원에서 뭐 조개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그리고 이 조개나 뭐 열매나 이런 것들이 크게 표현된 게 나중에 초현실주의에 영감을 줘요, 많이. 그래서 거기에 이 보쉬의 그림이 많은 자극을 주게 됩니다. 여기도 좀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기쁨은 유리알처럼 깨지기 쉽다. 그 다음에, 그런데 이 가운데 그림인데, 이 그림의 천재적인 부분이,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가운데 보면 이 현실적인 그런, 여기가 지금 중간에 그 인간의 육욕이라든가 식욕이라든가 뭐 그런 모든 죄악이 그려져 있기도 하지만, 쾌락의 정원이죠. 거기 있지만 가운데에 알을 그려놨어요. 보쉬의 이 천재적인 점이죠. 이 알이라는 것은 하나의 희망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보쉬가 얼마나 그 그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거의 철학자인가라는 걸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희망을 남겨놓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거는 이제 지옥인데요. 지옥은 보쉬 자신의 얼굴을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지옥, 자기 자신을 지옥에다 넣었어요. 미켈란젤로도 자신을 지옥에다가 넣은 것처럼 보쉬 자신도 자신을 지옥에다 넣고, 거기 보면 칼이 귀에가 칼이 잘려 있고, 그 들을 귀가 있으면 듣게 하라,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가까이서 보면 이제 그 기괴하게 생긴 그런 나무 위에 있는 그 속에 지금 불을 떼고 있고, 이것이 이제 다 악마들의 그 잔치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사람이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이라든가 들어가서, 그러니까 지은 죄만큼,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항문에서 돈을 이렇게 빼는 지옥의 모습인데, 그러면 이 탐욕, 돈을 많이 탐욕한 사람 이런 식으로 응징을 받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또 많이 먹은 사람에게 토한다든가, 이런 모습들을 이제 봅니다. 초현실주의자 살바도르 달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 특별히 보쉬에게 영감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달리의 기억의 지속이라는 작품이거든요. 이거는 무의식을 표현하기도 한 작품이지만, 그보다도 이 왼쪽에 있는 이 벌레들, 이런 것들은 그 보쉬의 그림에서 나오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영감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계 위에도 파리가 있죠. 여기 제가 보여준 보쉬의 그림에서, 이거는 천국에 있는 그림인데, 천국 그림인데, 거기에 요 장면, 요게 이제 아담과 이브의 이상형을, 그러니까 동산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이 나무가, 그리고 선악과를 상징, 나무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벌레들이 많이, 그러니까 이 모습이 나중에 그 살바도르 달리의 작품에 그대로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아, 이거는 달리가 실제적으로 보슈를 좋아해서 보슈 그림 안에 자기 자신을 집어넣은 그런 작품을 보여드린 겁니다. 이상으로 중세를 배경으로 예술이 어떻게 표현되고 그것을 그 중에서 대표적인 천재적인 작가 보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